안녕하세요. 아재 목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운동 영상을 올리네요. 겨울에 끝이라 그런지 날씨가 춥지 않아 가벼운 복장으로 운동을 했어요. 오늘은 운동과 더불어 다이어트 할때왜 실패를 하는지와 어떻게 하면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평행봉에 다가갑니다. 평소엔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안전화인 관계로 너무 무거워서 벗고 합니다. 겨울에 운동을 하면 체지방 연소가 여름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시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겨울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 스스로가 체열을 올리는데 이때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비가 확 올라간답니다. 오랜만에 하는 평행봉이다 보니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은 LCC입니다. 코어를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물론 최소 30초 이상 버텼을 때 말이죠. 플랜체를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은 좀 역부족이네요. 올해 또 다른 목표 중 하나가 플랜체 성공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아직 잘안 돼서 쑥스러우니까 1세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할 때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평행봉을 할때 100개는 무조건 하고 간다, 또는 턱걸이를 할 때는 10개씩은 무조건 한다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참 수영을 할 때는 50m 풀장에서 50바퀴를 돌아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5km 수영을 성공한 적도 있었어요. 선수도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혼자 하면 엄청 지루하지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결국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려는 목표가 없다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확률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저처럼 5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나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 멈출 수는 없어도 느리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됩니다. 살이 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살이 찌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천적으로 골격이 크신 분들도 계시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움직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먹은 칼로리보다 움직임이 많다면 살이 찌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먹지 않고 칼로리량을 낮춰서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요요 현상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굶어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 몸속에 체지방을 소비하면서 또한 근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후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다시 원래의 식단으로 돌아가면 낮아진 기초 대사량 때문에 오히려 더욱 살이 찌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굶는 식의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잘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잘 찌는 체질로 변화돼 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잦은 다이어트로 인해서 몸 스스로가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지방을 더욱 많이 저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세트 후에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숨을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 또는 간헐적 단식이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초 대사량이 낮아짐으로 해서 열량 소비가 잘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 몸이 에너지가 부족할 것을 두려워해서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란 무엇일까요? 기초 대사량이란 몸이 움직이는 양에 대해 열량을 소비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가 같은 두 사람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량을 말하는 것인데, 동일한 몸무게에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과 지방이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은 잘 찌고 한 사람은 잘 안 찌는 현상을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저게 바로 체질 아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체질입니다. 하지만 그 체질은 평소에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세트 후에 이야기 다시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먼저 체질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유전적 요인인지, 생활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식습관이 잘못되었는지, 적당한 운동은 하고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체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중 운동은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섭취하고 섭취한 만큼 움직이면 배가 고파집니다. 즉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운동을 하면 소비만 하던 칼로리와 지방을 근육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근육은 힘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음식에 대한 소비 효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어떤 사람은 찌고 어떤 사람은 빠지는 체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체중이 같은 사람이 동일한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마지막 세트가 다가오고 있네요.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세트가 끝난 후에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당연한 얘기지만 다이어트 할 때 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자신이 먹은 양보다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먹은 것보다 많이 움직이기엔 오늘날의 생활은 너무도 편합니다. 그래서 우린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남아도는 칼로리를 소비를 하고, 또한 운동을 강하게 해서 근육량을 많이 늘리고 근질을 좋게 만든다면 조금의 움직임으로도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체질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 원래 이런 체질이야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성격과 노력, 그리고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 체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마지막으로 프론트레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나 저 두 다리를 모두 펼 수 있을런지. 하지만 전 조급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목표를 가진다면 언젠간 꼭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10분이 지나갔네요. 목표 한 10분 동안 평행봉 100개 하기 오늘도 하고 갑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